안녕하세요. 질전 아티스트 신승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, 그리고 제가 되게 애용하는 심벌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요. K 커스텀 하이브리드인데, 요 보통 하이브리드랑은 조금 다르죠. 그래서 모델명은 K 하이브리드 리버시블 헷인데, 대부분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브릴리언트 처리가 돼 있는 걸 자주 보셨을 거예요. 근데 리버시블은 바텀만 이렇게 바깥쪽에 브릴리언트 처리가 돼 있고요.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밑에 심벌 가장자리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울어 있어요. 근데 저는 이 하이브리드란 심벌 자체가 좋은 것도 있긴 있지만, 보통 마스터 사운드라고 하죠, 질전 안에서는. 이렇게 되어 있는 심벌을 처음 써본 게 저는 사실 이 심벌인데, 일반 헷으로 약간 연 듯, 아니면 닫은 듯, 되게 애매한 고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연주할 때 되게 하이에 서스테인이 되게 이쁘게 나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. 근데 요거는 그 지점을 제가 막 되게 힘들게 찾지 않아도 이쁜 서스테인이 되게 이렇게 잘 유지되는 그런 되게 고마운 햇이에요. 그래서 연주하기 되게 편해요. 그래서 제가 어떤 연주를 하건 간에, 어떤 녹음을 하건 간에, 일단은 항상 첫 번째로 가지고 가는, 첫 번째로 세팅을 하는 그런 악기고요.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가 재밌는 게, 저는 K보다는 A 시리즈의 심벌들을 좋아하는데, 여기에 있는 건 K라고 되어 있지만, 제가 느낄 때는 A랑 A 커스텀을 섞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심벌의 그 성질이 요한 심벌에 다 담겨 있는 심벌이라,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자주 쓰고 있습니다. 요게 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. 전또 요런 거 좋아하거든요. 한정판. 하이브리드 햇이랑 좀 비슷한 점이 그래도 있는데, 아주 미묘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. 일단 14인치라.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사운드 샘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뭐 국내에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또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